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 금액 지수가 1년 전보다 40% 가까이 늘었습니다. 특히 석탄과 석유의 경우 200% 넘게 급등했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달러를 기준으로 한 지난달 수입 금액 지수는 150.27로 전년 대비 39% 상승했습니다. 지난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7개월째 30%가 넘는 높은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수입 금액 상승은 주로 국제 유가 영향을 받았습니다.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석탄, 석유 제품은 1년 새 무려 213.1%나 급등했습니다. 이는 지난 1990년 11월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.